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그들이 죽인 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형제, 그의 어머니의 아들들을 죽였다.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누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어머니의 아들들을 죽였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처음 살인한 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를 죽인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과 살펴본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 형제를 죽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가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일에 사단이 역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 드린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않아서 분을 품고 열납된 아벨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그의 안색이 변할 만큼 분을 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 하나님의 선을 의미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 이것을 악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의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선과 악이 있는데 공의가 되어지는 선, 악을 판단하시는 십자가에서는 악을 심판하신 것은 마귀요, 그 마귀는 악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한 그 마귀가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진멸하신 것을 악을 심판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마귀에게 심판을 받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일생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결국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길에서 건지신 바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공의의 판단 안에서 그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눈이 되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 안에 악을 품었다는 거죠. 즉 그가 어찌하여서 아벨을 죽이는 악을 품었느냐, 그가 자기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열납이 되지 않았다면 이 제사가 왜 열납이 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열납하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함으로 결국은 그를 대적하여 죽였다. 이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죽인 마귀의 마음, 바로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벨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인의 그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호시탐탐 들어가서 가인을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여서 죄가 가인을 삼켜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호시탐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버려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믿음. 믿음은 바로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더 이상 마귀가 나에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도록 하게 하지 말고 십자가의 공의의 선, 그 의로 내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모든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 보고 가져야 한다. 내가 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죄에게 삼켜버리고 죄에게 넘겨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에게 종이 되어져서 의의 병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리고 본인 자신이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것에 내어주느냐는 거예요. 삼켜버리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은 바로 살인의 주권자 마귀에게 그들의 마음이 속하여서 대적하고 죽인 거죠. 그렇다면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마음에 연약한 자를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긴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어진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생명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의 감정, 죄의 생각, 죄의 판단 이러한 것들이 문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삼키고 나로 하여금 죄의 생각으로, 죄의 마음으로, 죄의 판단으로, 그래서 결국은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 할 때 그것을 살인의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의 형제를 판단하고 악하다 하는 그것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도원의 형제를 그냥 육체로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만약에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발이 실족하면 발을 잘라버리더라도,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더라도 천국에 이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그 말은 눈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형제를 죽이게 하는 일, 형제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얼마나 형제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입으로 나는 의롭다 하고 나는 뭔가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그 말이 형제를 마귀의 자식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인하는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 실상은 바로 내가 마귀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를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래 마땅해, 죽어 마땅해,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한 생각입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신다면 어떻게 말하실까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는 마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은 정죄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딸을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 딸을 정죄하지조차도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통로가 되어지는, 죄에 삼켜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에서 다른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러한 통로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형제를 우리가 용서했다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그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이지 아니했다면 기드온이 그들을 살렸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 심판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죽이도 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것은 나 하나만을 사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을 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 안에서 건짐을 받을 형제 자매를 다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이라 인정받을 만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판단의 권세는 주님 앞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들을 사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지은 자들이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미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오른뺨을 때릴지라도 내 왼뺨밤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입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의로운 말을 했느냐, 의로운 생각을 했느냐, 의의 행동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위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의의 판단 앞에서 악하다면 그것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49편 9절 말씀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판단대로 시행하라. 주님께서 기록한 것, 우리 마음에 기록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셨다. 내 형제의 죄도 도말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 없다,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9절 말씀 후편에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영광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판단하게 하시는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라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런데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바 삶은다는 바로 사단의 계계에 쓰임을 받은 사단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의 사람이 아닌 불의의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칼을 빼서 그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은 아직 어려서 그가 칼을 빼지 못했다, 두려워서 빼지 못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역사도 있고 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나를 흔들어대고 나를 바로 이 세바와 살문나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죽이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을 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두려움 없이 칼을 빼서 죽여야 합니다. 칼을 뺀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의 칼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의 칼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 단호하게 그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나를 흔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그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계계를 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마귀를 멸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라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의 돌을 붙잡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서 당연히 그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면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온전한 예수 이름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 기도원의 마다들 여덟같이 믿음의 어린아이는 그것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대로 용납합니다. 믿음의 어린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올 때 그냥 넘어져요.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섭섭한 게 올라오고 회의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절망으로 내려갈 때 그 절망을 그대로 용납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지금 제일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넘어뜨리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길에 속하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에게 야곱야곱 하나하나 내어놓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진 자라면, 말씀을 가진 자라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당연히 다 잘라내야 하고 다 내어 쫓아야 하고 다 죽이고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졌다면, 이 말씀을 내가 가졌다면, 이것이 나에게 검이라면 이걸로 나를 어떠한 모양이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절망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 그리고 염려, 걱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은 칼을 뺄 줄 아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해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려야 하느냐?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 세상에 요동하는 풍조에 휩쓸려서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물려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 요동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해낸 많은 것들,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 심령에서부터 요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이와 같이 싸우는 자들이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우리 원수 마귀 대적을 다 진멸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바와 삶은 나를 잡아서 진멸한 기도원과 같은 능히 칼을 빼고 원수를 대적하여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나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 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어둠에 찾아오게끔 용납하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줬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을 다 결박하고 주의 말씀으로 진멸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게 하옵시고,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결단코 주님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또한 주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가감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조금도 용납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믿음으로 그 공의로 보고 듣고 말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할 수 있는 말에나 일에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